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여러분들께 발송될 생 곤달비나물이 채취된 현장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왼쪽은 채취가 끝난 곳이고 우측은 채취가 되지 않은 내일 작업할 지역입니다. 지금 이파리와 줄거리 모두 상태가 아주 우수한 상태를 볼 수가 있고요. 줄거리도 딴 지역을 보시게 되면 튼실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채취가 끝나고 나면은 성장하는 기간이 약 5일에서 7일 정도 또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2차 채취가 된 곳이고 이쪽은 1차 채취 지역입니다. 오늘은 어저께 올린 영상을 보시고 곤달비나물 먹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리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찍어는 보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영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문하신 곤달비나물은 종이상자에 2kg씩 포장이 돼서 보내드리게 되는데요. 택배 화물을 받으시면 바로 종이상자를 열어서 흐르는 물에 곤달비나물을 살짝 씻어서 쌈으로 드시거나 데쳐서 무침나물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재배지 현장에서 바로 곤달비나물을 뜯어서 먹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생 곤달비나물 밭에서 바로 이제 뜯어 먹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요새는 농약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 벌레도 없고 깨끗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먹어도 되겠습니다. 뭐 줄거리까지 그냥 다 드셔도 되겠고요. 원래는 뭐 우리가 이제 발송을 해드리게 되면 식탁에 올리기 전에 흐르는 물에 이제 헹궈 씻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실 준비가 되면은 쌈으로 드시거나 데침나물로 손질을 해서 곤달비나물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내서 먹는 거라든지 기타 여태까지 소개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영상을 앞으로 계속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철에 나오는 생 곤달비나물은 비타민과 섬유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어린이나 어르신 또 각계각층의 모든 분들이 드셔도 좋은 건강 식재료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른 봄에 나오는 이 곤달비나물은 청정 산채나물이라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나물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보여드리는 곤달비나물은 최상급의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내일 작업이 진행될 상품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이 곤달비나물은 해마다 3월 18일에서 20일 사이에 첫 판이 시작이 되고 5월 중하순까지 계속해서 출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기 또는 재배 관리에 따라서는 출하 시기와 또 마지막 판매 시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은 아래의 전화번호로 문자나 전화를 주시게 되면 제가 상세한 설명을 해드리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문하실 때는 보통 1kg, 2kg, 3kg, 4kg, 5kg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하시면 저희가 채취한 곤달비나물을 당일 포장을 해서 여러분들 주소지로 보내드리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곤달비나물 영상을 보시고 예약을 해주시면은 곤달비나물은 매일 아침에 작업을 해서 바로 포장된 상품을 여러분들 주소지로 보내드리게 되는데요. 보내드린 곤달비나물은 대부분 생물이라서 그 다음날 여러분들 주소지에 도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택배사의 사정에 따라서 도착하는 시간은 불규칙한 점도 알려드립니다. 월요일 오후의 영상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곤달비 재배 구역의 현장에서 영상을 직접 찍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홍천의 곤달비 나물 재배 농장입니다. 감사합니다.